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쿠브TV의 국민 MC, MC 방탄유리입니다. 오늘 킥등이들과 함께 할 컨텐츠는 선수들을 핵인싸로 성장시키기 위해 쿠브TV가 준비한 코너, 과거와 현재의 유행을 따라해보는 아무 유행 챌린지입니다. 우와. 시작하기에 앞서 유행의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GS 칼텍스의 쌉인싸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GS 칼텍스 한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GS 칼텍스 유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GS 칼텍스 안혜진입니다. 오늘 아무 유행 챌린지의 주제는 그때 그 시절 문방구 와플을 화풀로 만들었던 미니카! 여기 그렇게 적혀있는데 미니카! 이라고? 한수지 선수는 국민학교인가요? 아, 저 입학은 국민학교로 하고 졸업은 초등학교로 했습니다. 하여튼 한수지 선수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했었는데요. 한수지 선수 기억나시죠? 아, 근데 저 미니카는 처음 봐요. 저 해본 적이 없는데요. 죄송해요. 아싸였나봐요. 안혜진, 유서연 선수는 미니카 가지고 놀아본 적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전동카는 갖고 논 적 있어요. 와우, 부자였네요. 도현 선수 오빠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서울에서만 유행이었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하나 보여드리죠. 온 챔피언. 96년쯤에 미니카를 소재로 한 우리는 챔피언이라는 만화가 방영되면서 미니카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언니팀, 동생팀을 나눠서 팀별로 한 대씩 미니카를 만들어보고 시합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세 가지. 뭐야? 두 가지라고 하면 지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가위바위보로 하나씩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하냐? 맨날죠. 뭐가 멋있는 거야? 언니 우리 검은색 합시다. 그래, 뭔가 멋있어 보이지? 나 검은색. 쟤 이거요? 네, 이거 검은색. 니네 뽀로로 해. 나 우리 귀여운 거 하자 그냥. 이게 쉬울 것 같아. 저희는 뽀로로야. 저희 생긴대로 뽀로로 귀여운 거. 만들어서 줘라 나. 전 귀여운 거. 세단은 검정이지. 나도 세단인데. 원래는 저 파란색이 주인공 차예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우리. 저기 하고 나면 다음에 색깔 뭐. 와, 하지 마. 많이 힘드네. 야, 다 찢어. 잘 안 뜯어져서 어떡해. 원래 택배는 이렇게 뜯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귀요미 우리 주인공. 저기도 잘 나간다. 뽀로레야. 그 다음에 이렇게 드림카, 제 드림카. 뽀로로카야? 드림카가? 오픈카예요 이게. 이렇게 재료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티커도 있어요. 야, 간만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요. 네. 네. 끝! 끝! 언박싱 시작해 주시죠. 뭐예요? 본체. 본체?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부품이 되게 작네요. 뭐야 얘는? 얘는 밑에 스티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끝났어요. 뭐요? 언니 한국말이 하나도 안 써져 있어요. 어떻게? 한국말이 안 써져 있어요. 언니 되게 작네요. 뭐야 얘는? 아, 여기 한국말. 죄송. 당황했어. 스티커.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일본어. 뭐야?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떡해.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너가 이거 내가 할게. 망했다. 너가 일단 그거 해. 얘가. 아니, 안 돼. 아니야. 일본 팀. 같은 팀이잖아. 천천히 해볼까? 일본 팀 어때요? 일본 팀. 야, 일단 바퀴 뗄게. 그대로 오지 않아요? 그건 뭐냐? 알아요. 아? 그래서 글라스 어떻게 하세요? 유리에 하는 거잖아. 야, 근데? 물감처럼 짜가지고 유리창에 붙이는 거. 아, 그거 알아. 그거 많이 했지, 그때. 나도 많이 했어. 아, 나는 집이 못 사서 뭔데? 언니 그 다이소에서 한 3,000원이었나? 그 3,000원도 없었나? 아, 그때 다이소가 없었잖아. 아빠 보고 있나? 아, 그때 다이소가 없었잖아. 아빠 보고 있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내가 스티커를
아,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미니카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모두 꿈에 그리는 미니카가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갖고 싶은 차 모델이 있나요? 저는 카니발이 갖고 싶어요. 아, 왜요? 카니발이 7명씩 태워가지고 버스 전용차로 타고 싶어요. 차가 너무 집에는 막혀요. 집에는 혼자 가잖아요. 차가 너무 막혀요. 집에는 혼자 가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꿈에 그리는 차가 있나요? 저 캠핑카요. 오 좋다. 캠핑카요? 네. 그거 하나에 2천원, 4천원 만 원 아니야? 2천원이요? 아니 좀 제가 좋은 거 봤는데 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저도 바뀌었어요. 캠핑카로. 캠핑카로요? 네. 돈 갈수록 옷 떠나가는 거요. 짜증내지 마. 수현 씨 화내지 말고 기분 좋게 해요. 네. 여기는 스티커가 길어. 너도 화내네? 아니, 기분 좋았어. 어, 나 저번 주에 운전해서 가다 죽을 뻔했어. 타이어 터져가지고. 타이어 터졌다고? 고속도로 위에서. 뒷바퀴. 갑자기 노래 부르면서 막 신내 가면서 하아 가고 있는데 팡! 하는 거야. 뭐야, 막 밟았나? 그래서 막 신내가 삐삐삐삐가 난리 나는 거야. 근데 저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갓길에 비상등 켜고 천천히 가다가 하이패스 센터 들어가서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돼? 언니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전화하고 나 진짜 무서웠어. 너무 어려운데 아무것도 못하게 했는데 지금. 아 진짜 어렵다. 인터넷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이런 조립할 때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재밌어요. 전 누구랑 얘기하나요? 사실 이런 경험 좋은데 너무 어려워요. 아 여러분 그럼 평소에 뭐 즐기는 취미 같은 거 없어요? 먹방이요. 어 혜진이는 먹방 못하구나. 혜진이는요? 언니! 언니! 먹방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 서현 선수는 어떤 뭐 좋아하세요? 취미 같은 거 없어요? 저 취미 없어요. 어 그러면 갑자기 만들라고 하던데. 좋아하는 거 없어요? 네 없어요. 아, 대학 간절인가요? 말 시키지 말라는 건가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취미 없나요? 취미 만드시고 취미 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에. 하긴 여기서 뭐 할 게 없다. 그렇게 쉽게 수긍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유행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유행했던 거? 스티커북. 우리 그리고 아바타 인형 막 목욕하기 막 싱크대 있는 거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구두 막 베드룸에 오줌 싸고. 맞아. 그리고 올챙이 알 키우기 막. 맞아. 피카츄 모양 돈까스라고 해야 돼. 아 맛있어. 그 맛있는데. 그거 유행이었어. 그거 얼마였어요? 나 200원 아니었나? 600원이었지 뭐. 200원? 300원 아니었나? 그 슬러시 그거랑 이제 슬러시 하나 딱 때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거 나는 팽이 줄 낑겨가지고 촥 하면 팍팍 때려. 줄 팽이라고 그러던가요? 아 나 요요. 요요. 요요 엄청 했어 참. 그거에도 좀 잘 사는 애들이야. 어, 이거 요요로 근에 태울 수 있어요? 아 그거 했지 이제 타겟에서 밑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그거 했지. 오. 엔지니어 왜 안 들어가? 돼 유리야 돼. 옳지. 아유 다 부셨는데요 제가? 잘 잡았네요. 아 저 눈이 침침해져. 좀 어려워요. 아 눈 아파. 건전지 두 개 줬어요. 건전지 저희요. 다 했어. 보여줄게. 소리 들어봐 소리. 따로 이름 없어요? 유리선수 차 이름? 치타. 치타? 네, 차 이름 치타야. 우리 아빠가 어릴 때부터 저거 치타라고 불렀어요. 원래 보통 아 우리 공주 뭐 그러는데 아니 치타! 집에 오면 치타! 왔나? 난 공주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공주야 공주. 공주. 공주 부품 하나 빼먹은 거 같은데 일단 그냥. 이거 쓰레기 아닌가? 그거지. 아내지 지금 심정은? 난 뭐 저렇게 하면 재밌다. 맛있게 들었네. 아! GS칼텍스에서 최고의 사빈사는 누구인가요? 사빈사가 무슨 말이야? 핵인싸. 우리 팀에 인싸 없어요. 청평에서한테 무슨 인싸야. 다 아싸예요. 유행하는 거를 좀 잘 안다. 아무도 모르던데? 뭐 알아? 우리 둘 빼고 다 알잖아요. 그게 문제인가? 늘 우리 둘만 몰라. 맞아. 그래서 맨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데? 뭔데? 나도 뭐야? 왜 나만 몰라? 아직 알려줘요?
그렇게 하면 알려주지. 한 번씩 이제 내가 언니 알려주고 언니가 나 알려주고. 괜찮아, 너의 힘으로 해버려. 왜요? 어? 왜요? 야, 이제 게임으로 가자. 되게 잘했는데 부셨어요. 아니야, 앞에서부터. 부셨어. 아, 됐어요. 아, 몰라요. 이거 뭐야? 저희는 잘 달리고를 떠나서 귀요미로 상징하기로 했어요. 만주가 목표야. 귀엽다. 아, 너무 재밌다. 자,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 미니카가 완성되었는데요. 다들 미니카 자랑 한 마디 해주세요. 자랑? 저희는 뽀로로가 달려있어요. 이름 뭐예요? 둘기요. 둘기. 혜진이가 지어줬어요. 둘기. 제 별명이에요, 그냥. 서현이 별명. 제가 비둘기 닮아가지고. 비둘기 닮아가지고. 우리는 공주. 공주 치고 너무 강렬하세요? 여자아이가! 아, 부산! 부산 여자 이 정도 돼야지. 아, 우리 공주. 자, 이제 미니카의 성능 한번 시험해 보러 가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려줘요, 우리. 우리 한번 소리 한번. 소리 한번 들려줘. 한번. 세요. 갑자기 세졌네. 그러게. 말려. 부산 여자 한번 들려줄게. 네. 귀엽네. 이건 왜 그래? 자, 가봅시다. 고! 고! 우와! 자, 이제 언니 팀 대 동생 팀의 딱밤을 건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결승전까지 먼저 도착한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준비되셨으면 신호, 어, 언니가 신호해주면 되겠다. 내가 오케이. 공주는 내가 내 손으로 준비 완료됐어요. 어어어어어 뭐야? 오, 소리가 아주 그냥 우리 소리까리하네. 똑바로 잘하시고요. 여기 딱 누르세요. 예민하시네요. 저기 돌기는 좀 예민합니다. 자, 준비. 공주 잘했어. 다 딱밤 때릴까요? 무슨 표정 봐. 언니 누구 때리고 싶어요? 아무나 때리자. 그럼 내가 둘 다 때릴까? 그래. 바로. 어, 가위바위보 해서 한 명만 때릴까? 오케이. 어, 그래. 두 대 몰아주기. 한 대. 오케이. 아, 둘 중에 한 명 한 대. 어. 오케이. 나 오늘 가위바위보 붙였단 말이야. 식판 치우겠단 말이야. 그럼 목집 봐야. 오케이. 가위바위보. 너무 느려. 찌찌찌. 뭐? 이 뭔 개소리야? 키스야. 세요? 아니. 안 세요? 혜진이가 셀 때. 아니야. 아, 역시 언니 착해. 어쩔 수 없다. 자, 여러분, 키뚱이들과 함께한 미니카 만들기 즐거우셨나요? 키뚱이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거짓말이다, 저거. 아쉽지만 오늘 아무인 챌린지는 여기까지. 다음 팀은 또 어떤 챌린지를 하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쿠오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멋있지 내 거. 아, 우리 거 벌써 이미 내 거 됐어 지금. 저 이 춤도 있어. 아, 맞아, 이것도 있어. 괜찮아, 나 못 내. 미스. 몰랐네. 이거 공주! 아직 부서지면 안 돼! 공주! 와, 나 너무 놀라서 지금 방구 나올 뻔했어. 어!
어우 진짜 어우 시끄러 죽겠네. 소리만 요란하네요. 매미 아니야? 매미 아니냐 저 정도면? 매미 알람 설정까지 꾹꾹.